시작했어? 네. 안녕하세요.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. 오늘이 이제 장마, 그동안 계속 장마 기간인데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이제 좀 더울 것 같네요. 예, 좀 더워집니다. 지금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또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하는데,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뭐 요즘도 분봉을 하면 되느냐, 그런,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,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, 오늘 그거를 아예 영상으로 한번 올릴까 합니다. 7, 8월 달에, 요건 계량벌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7, 8월 달에 그 분봉은, 어떻게 하는가, 7, 8월달 분봉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, 이제 이런 거를 이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, 지금은 벌이 여유있게 이제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, 벌을 좀 더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합니다. 7, 8월달에 분봉을 해도. 근데 이제 그거 좀 요령이 필요하죠. 그 5월달, 4월, 5월, 6월 초순 이 정도까지는 아마 한 장벌 분봉을 해도 가능한데, 7월 달 이상, 7, 8월 달 정도는 아마 두 장벌, 이제 봉판 기준입니다. 봉판이 있는, 봉충판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그 벌이 이제 양쪽에 딱 붙어 있고, 그 정도 되는 기준으로 해서 두 장벌 분봉을 하면 월동벌은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, 그리고 이제 물론 분봉을 하기 전에 변성왕대를 미리 만드시든지, 아니면 그 이충을 해서 왕대를 만들든지 하면 더 좋겠죠. 아무래도 그 한 열흘이라는 시간을 땡길 수가 있으니까, 여왕이 태어나는 기간을.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봉을 하는데, 그리고 그 하질기라고 해서 분봉해 놓고 이제 좀 너무 정수를 많이 해준다든지 공간을 많이 띄우면 안 좋습니다. 하질기에도 역시 벌은 딱 붙어 있을 만큼 공간이 너무 넓지 않게끔, 적당하게 압축이 돼 있는 상태가 교미율도 좋고 또 산란도 잘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겠고,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8월 중순 20일 이쯤에 해도 두 장벌로 분봉을 했어도 충분히 넉 장벌로 겨울 나를 수도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됐는데, 단 지금 7월 8월 분봉을 할 때는 조금 한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, 봄에 유밀기 때는 먹이를 안 줘도 충분히 먹이가 충분하니까 산란도 잘하고 봉충판이 잘 늘어나는데, 7, 8월 달에는 거의 무밀기거든요. 그래서 먹이를 조금씩 줘야 얘들이 이제 산란을 잘해서 양이 충분한 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거, 그 정도만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, 너무 많이 먹이를 너무 많이 주지 말고, 그냥 바깥에서 계속 꿀이 조금씩 들어온다라고 느낄 정도, 예, 한 번에 한 200ml? 이런 정도씩 조금씩 해서 자극사량 비슷하게, 이렇게 이제,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주면 아마 여왕벌이 태어나 이제 교미가 갔다 와서 교미 성공하고 들어오면 아마 산란을 시작하면 아마 원하는 만큼의 충분히 산란하는 게 양도 많고, 그래서 충분히 벌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먹이도 적당히 주고 최소한 두 장벌 이상으로 해서 분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분봉을 하느냐? 물론 아닙니다.
제일 중요한 거. 영상을 보다만 앞에 몇 마디만 더 듣고 영상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, 예, 누가 올리든 제가 올리는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공유하려고 올리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걸 최대 끝까지 잘 보시고 그 아마 중요한 거를, 예,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아까도 그 교미 얘기했죠. 여왕이 태어나서 신왕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미 비행을 나가면 중요한 건 상대가 있어야겠죠. 숫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봉장에 숫벌도 없는데 그 인공분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러면 그건 거의 실패입니다. 물론 주변에 벌이 뭐 내 집에는 없지만 주변에 가까운데 뭐 여러 집이 있다면 아직은 7월 8월까지는 거의 뭐 숯벌이 꽤 많이 있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주변에 벌이 없고 뭐 자기만 집에 밖에 벌이 없는데 그 숯벌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. 예, 그런 거. 그러니까 꼭 숯벌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시고, 어, 그러고 분봉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7, 8월 달에도 벌들 많이 분봉을 하셔가지고, 예, 그 월동벌들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